요즘 저는 나빌레라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갖지 않고 보기 시작했는데 매회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눈물을 철철 흘리지는 않지만 보는 내내 마음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떻게 황혼의 인생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칠순이 넘은 인생임에도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기보다 자기의 꿈을 시도해보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불태우는 덕출 이 주인공의 삶이 저의 삶에도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집배원으로서 성실한 직장생활을 하고 은퇴한 70세의 덕출. 어렸을 적 그에게는 발레리노가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맡기고 또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그 꿈은 잊혀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70의 나이에 이제라도 자신의 시도해 보지 못했던 꿈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한 번도 하고 싶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야 겨우 하고 싶은 걸 해보려 하는 겁니다. 나도 잘 알아요. 내가 늙고 힘없는 노인이라는 거. 그래도 하고 싶어요. 저도 좋으니까 시작이라도 해보고 싶어요. 그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80이 넘으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10년만 젊었더라면. 그 70의 나이에 덕출은 시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70살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위하여 시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문제는 나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꿈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의지가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준비된다면 60이든 70이든 80이든 시작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를 다 보지 않아서 결말을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덕출은 자기의 꿈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야 드라마가 되죠. 그러나 드라마를 앞서서 꿈을 위해서 씨앗을 심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 꿈의 결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참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사역을 하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여러 모양으로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하면 그것을 읽어주시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사실이 참 감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의 꿈을 희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송구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동안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감당치 않아서 나로 말미암아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분들이 있을 텐데
하는 생각 말이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제가 좋아하는 길을 이기적으로 선택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고 믿고 자기를 부인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던 길입니다. 하향성, 바닥으로 향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길이 되었고,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는 이런 미래를 예측한 것처럼 유효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나빌레라.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또 그 다음 회를 볼 마음에 설레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시도해보지 못했던 여러분의 꿈, 그 꿈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한번 시작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년 뒤에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이라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살며 사랑하며 정기환이었습니다.